추석 연휴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0%로 급등했습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 효과로 추정되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지지율 변화인데 앞으로 문 대통령은 안정적인 국정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추석 이후에 찾아뵙는 더정치에서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사실 이번 달 초에 50%대가 사실 붕괴됐었습니다. 네. 고용지표가 나빠지고 부동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확 떨어졌었는데 추석맞이 방송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70%대로 이제 회복이 됐죠. 네, 구체적인 수치가 좀 어떻게 되죠? 네, 넘었습니다. 네. 26일 KBS, MBC, SBS는 지상파 방송 3사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일부터 22일까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네. 국정수행 지지도가 각각 72.3%, 73.4%, 72.1%로 모두 70%를 넘겼습니다. 네. 이 같은 비율은 8월 둘째 주에 58%에서 9월 첫째 주에 49%, 9월 둘째 주에 50%까지 굉장히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은 거의 20% 가까이 상승한 기준인데요. 네. 9월 셋째 주만 해도 61% 정도여서 그거는 이제 그 한국 갤럽 그렇죠. 한국 갤럽 기준입니다. 18일부터 20일 그러니까 저 남북 정상회담 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죠. 네, 물론 이제 동일 다른 여론조사 보니까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70% 이상을 넘는다는 거는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뛰어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여론조사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한국 갤럽 조사만 봐도요. 추석 연휴 직전 한국 갤럽이 이제 금요일마다 발표하는데요. 네. 내일이면 뭐 또 새로운 또 조사가 나오겠죠. 나오겠죠. 네. 그런데 추석 연휴 직전 조사에서 그 일주일 전보다 11%포인트. 네. 약간 비유적으로 하자면 뭐 수직 상승한다. 50%에서 61%로. 예. 네.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발표하는 거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지금 상승 추세고요. 같은 여론조사로 해도 지금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3차 남북 정상회담 효과 이걸로 봐야겠죠. 아 물론이죠. 예, 그거 이외엔 뭐 설명할 방법이 없죠. 오히려 경제는 뭐 별로 민심이 좋지 않은데도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그 놀라움과 충격과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송 3사 조사를 봤을 때 국정 분야별로 가장 잘한 분야를 남북관계와 외교 정책으로 꼽는 비율이 58.8%였고요. 네. 적폐청산 및 정치개혁은 11%, 그다음에 복지정책이 7.3%로 요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격차가 상당히 크네요. 네. 이게 이제 6월 13일, 그러니까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그리고 6월 13일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고 이제 그때 그 즈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아주 급속히 상승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이제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할까요? 뭐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번 이제 정상회담이 세 번째고 그리고 사실은 4.27 정상회담이 상당히 흥행에 성공하고 그때도 이미 많은 큰 감동을 줘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뭐 과거에 이제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또 노무현,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이게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은 좀 다르죠. 이제 북미 관계 개선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는 이제 능라도 경기장에 15만 네. 평양 시민을 앞에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던 장면, 또 백두산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부부가 이렇게 손을 번쩍 든 이런 장면들이 아마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감동, 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감동,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북한의 비핵화하고 남북관계 개선 또 한반도의 어떤 지각변동이 어떤 변곡점을 확실히 지금 넘어서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강하게, 강렬하게 아주 인상을 준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국정수행 지지도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사례도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단기간에 내려갔다가 또 확 이렇게 뛰고 이런 거 어떻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난 정상회담 때도 사실 물론 취임 1년밖에 안 됐을 때지만
지지율이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가 10% 내로 뛰어 올랐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 정상회담 효과인 건 송 선배 말씀대로 그쪽 효과가 틀림없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자유한국당을 출입하는 제가 느끼기에는 대안의 부재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보수 야당이 조금 더 매력적인 해답지가 될 수 있다면 뭐 경제에서는 실망을 했다든지 외교에서는 찬성을 하더라도 경제에 실망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수 야당이 대안을 내놓으면서 끌어당기는 이런 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야당의 모습이 마땅히 매력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소위 말하는 스윙포트, 무당 뭐 약간 흔들리는 사람들이 대안을 못 찾고 또 괜찮은 게 보이면 다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지지한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고 저의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네, 예, 아니, 전문가들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여당을 지지하다가 야당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은 별로 없다고 하고요. 대통령 국정 수행지도 찬성했다가 실망하고 갑자기 야당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 지지 정도는 없다라든가, 아니,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는 어떤 민감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그전보다 더 그 계층이 좀 두터워지는 효과 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한 10년, 20년 전에는 아니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러면 뭐 잘못해도 지지하고 잘해도 지지하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좀 잘하면 지지해주고 잘못하면 빠져서 이제 무응답층으로 남아있다가 그렇습니다. 네. 또 다시 잘하면 다시 좀 밀어주고 이제 그 지지층이 야당으로 가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뭔가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합리적인 답변을 하는 응답자 계층이 그전보다는 조금씩 두터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뭐 등락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문 대통령은 이번에 이제 유엔 총회에 가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만났고요. 중재자의 역할을 지금 톡톡히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런 계기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연내 지금 중간선거 전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또 서울에 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얘기, 이런 이제 기획, 이런 일들은 문 대통령이 계속 이런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봐야겠죠? 저는 그럴 것 같은 게 제가 DDP에 잠깐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네, 그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설치됐던 동대문에 있었던 DDP 쪽인데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지난번 첫 정상회담 때만큼 그 기자단의 분위기가 술렁술렁하고 움직이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네. 제 그 느낌으로 딱 두 번 정도가 술렁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서울 방문을 약속했다고 김정은이 직접 얘기했을 때하고 네. 그다음 백두산 등반 계획이 발표됐을 때였습니다. 이런 식의 이벤트가 생기면 확실히 좀 반응이 좀 올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하게 되면 굉장히 뭐랄까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굉장히 시끌벅적해질 것 같거든요. 이게 잘 활용한다면 지지율 상승에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북미 종전선언이야 뭐 당연히 마찬가지겠고요. 네. 지지도가 사실 국정수행 지지도 올라가는 게 국정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국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높은 지지를 받으면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안중에 아마 지지도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기회 어떻게 보면 천재 이후의 기회 이걸 이제 놓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지도는 앞으로도 이제 경제가 또 좀 안 좋아지고 네.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번에 그 남북교류가 이제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요. 유엔의 이제 대북제재가 풀리고 이렇게 되면, 이 한반도 평화를 국내 경제를 좀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이쪽으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밝혔고요. 사실 이제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우리 민족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북한의 비핵화를 이제 남북교류, 경제협력 이쪽으로 이제 연결시켜 나가는 이 포인트가 이제 이 정권의 존재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국내 이제 SOC, 건설 쪽에 일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 북한의 이제 무궁무진한 그 블루오션이 펼쳐질 걸 기대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뭐 철도 공사도 그렇고요. 또 도로를 새로 건설하게 되면 이 남쪽은 사실은 좀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젝트 또 일자리 같은 것들이 이제 새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국내에서 이제 인건비가 잘 안 맞아서 자꾸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개성공단처럼 뭐 제2, 제3 개성공단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북한에 이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우리 북한의 노동력은 굉장히 좀 양질이거든요. 또 네. 통역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가장 중요한 업적이 한반도 평화를 그렇게 경제 문제로 연결시키는 이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위협했던 게 경제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어쨌든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야당은 지금 그런 걸 지금 집중적으로 또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야당 같은 경우는 남북 정상회담은 이미 좀 포기한 변수로 두고 있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여기로 인해서 지지율이 당연히 국정수행 지지도가 당연히 조금씩 오르겠지만 네. 이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민생 문제에 집중 타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짜고 있는데요. 결국 추석 박상에 올라온 얘기도 정상회담 감동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먹고 사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 이런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거에 그 홍준표 효과도 제가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네. 그 위장평화쇼라고 각을 정면으로 세웠다가 오히려 더 역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그 배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면서 경제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굳이 야당이 여기서 각을 세워 비판을 해서 오히려 화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문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경제 실정만 비판을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그 어떤 당 관계자는 이번 추석에 정상회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느냐 이렇게 저한테 되묻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집값 오른 얘기하고 청년 실업 얘기만 했다. 결국은 사람들이 경제 얘기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나쁘면 국정수행 지지도는 떨어질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또 야당이 당연히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게 이제 당연한 거죠.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야당하고 좀 보수 기득권 세력이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 경제를 잘 못하니까 뭐 살려야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른바 전대협 출신 비서실장이 앉아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뭐 소득 주도 성장론, 최저임금 인상 이게 다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다. 뭐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 프레임이 이제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경제 성장을 좀 끌어올리고 경제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고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과거에 심지어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는 아예 국가사회주의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였고요. 그 이후에 뭐 전두환 노태우 또 최근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성장률이 떨어지면 성장률을 좀 떠받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재정정책, 금융정책 펴는 거고요.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른바 좌파사회주의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설득력이 점점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아, 이 세상에 정권을 잡았는데 경제를 뭐 망치기 위해서 일부러 좌파사회주의 정책을 펴는 그런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을 하더라도 대안을 사실은 내놔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뭐 이런 게 잘못됐다 그러면 다른 뭘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 내놓는 정책을 제가 이제 유심히 살펴봐도 뭘 어떻게 하자면 대안은 없어요. 네. 야당이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 야당이 좀 더 지혜로움 같은 것들 좀 보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 밥상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서로 좀 다 얘기가 좀 오갔겠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다. 이제 이 얘기는 밥상에 올라갔지만 야당에서 하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다는 얘기, 뭐 그 말은 일리가 있는데, 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대안에 대한 얘기는 아직 이제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네. 특별히 좀 눈에 띄는 게 좀 있으셨나요?
저는 그 어디 대학에서 짧게 특강을 할 일이 있어서요. 네. 이른바 요즘 그 유튜브를 기반으로 좀 잘 나가는 보수 논객들이 운영하는 그런 1인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몇 군데 들여다봤는데 우리나라 그 보수층, 보수 기득권 세력의 실력이 겨우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좀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정상회담 합의문을 보고 제가 짐작을 했었어요. 아, 이렇게 내놓으면 아마 국방을 포기한다 이렇게 트집을 잡을 것 같아 했는데 역시 아니라 다를까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논객들이 그런 트집을 잡았고요. 네. 또 이제 능라도 경기장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이렇게 하면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뭐 이제 우리 헌법조항 을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시비를 걸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보수 논객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왜 헌법을 위반하느냐 이렇게 공격하는 걸 보고 답답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그 보수 세력이라는 게 과거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이제 적이 있어야 그 적을 우리가 이제 물리쳐야 한다 이런 이제 반공이죠. 반공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독재도 하고 기득권도 유지하던 이런 세력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이승만 정부 때부터 실력도 없으면서 북진통일을 외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또 특징이 국방의 의무를 좀 외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 본인이나 이제 자식들을 군대에 잘 안 보냅니다.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게 이제 없는 거죠. 그 진정한 의미의 보수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한반도에 어떤 큰 변화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큰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른바 보수 기득권 쪽에서 여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무너지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 답방 서울로 이제 오게 되면 태극기부대에서 집회를 할 텐데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그 중공군 모자 같은 거 쓰고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참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이런 정도로 이제 그 대안 없는 보수가 뭐 당장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 상당수 또 전쟁을 겪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수 목소리를 유지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는 그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이제 가망이 없다. 이 한반도의 이제 어떤 정세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보수 세력에서도 뭔가 좀 전향적인 대안 같은 걸 내놓아야 아마 국민들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밥상에서 펼쳐지는 정치 토론의 장에서 우월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 논리를 보수 세력이 내놓지 거죠. 못했다 이렇게 예, 봐야겠네요. 전혀, 예,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한테 그런 밥상 민심을 전해준 정치인도 있었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도 좀 많은 지인들한테 들어본 바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과거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냥 짜증만 냈다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손잡고 저러는데 자유한국당 뭐 하는 거냐고 신경질만 냈지 어떤 대안이라고 할까요? 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답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보좌관은 그 먹고 살기 어려운 이야기는 사실 추석 때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작년보다 훨씬 더 어렵다. 작년보다 한 30% 매출이 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매년 나오지 않느냐. 물론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고 이런 얘기가 매년 나오는 상황에서 이거 당군이래 계속 나오는 거랑 비슷하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는 상당히 쉽지 않지만 지금 여당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야당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경제에서 그렇게 유능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경제 그 자체보다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국민들에게 어떤 자세로 설명하느냐, 이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이제 학습 효과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좀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신뢰를 주게 되면 지지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도 한 50% 안팎에서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 여당은 국민에게 희망과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 되고 야당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은 아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에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지출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일부 공개를 했어요. 예, 검찰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하고 당에서는 자유한국당 강하게 반발하고 막 지금 이런 대치 국면인데 이 일이 지금 처음에 어떻게 불거진 거죠?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국감을 앞두고 각 의원실에서는 자료를 좀 받아보지 않습니까? 네, 네. 기재위의 재정정보 시스템 같은 것을 이렇게 뒤지면서 그 국회의원실마다 아이디를 주는데 네. 그 아이디로 볼 수 있는 권한에 따라서 자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원이니까 심재철 그렇죠. 의원이.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심재철 의원실의 설명에 따르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 에러 같은 게 발생을 하면서 네. 폴더가 열려 원래는 열려있지 않은 폴더겠지만 어쨌든 접근이 가능한 폴더가 열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청와대와 각 정부 부처의 업무 추진비가 오픈이 돼 있었다고 해요. 네. 원래 이 정보는 각 부처나 예를 들어 청와대 쪽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쪽에만 열려야 되는 자료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해킹은 아니라고 지금 심재철 의원실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열려서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재철 의원실이 그 자료를 가지고 국감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일부 언론사와 함께 아마 국감 질의 자료를 만들고 있지 않았을까 함께 네. 언론사에서는 단독으로 터뜨리고 의원실에서는 자료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많이 네. 협조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실을 기재부 쪽에서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돌려달라고 공문을 금요일 밤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주말이 끝나고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압수수색까지 들어올 일이냐. 자료가 애초에 오픈됐던 것은 관리하는 쪽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오늘 발표를 했어요.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집행 있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재정정보 시스템을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살펴본 결과 청와대 업무 추진비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사안이 발견됐다. 네. 심재철 의원이 오늘 보도자를 냈습니다. 27일이죠. 특히 심야 시간 및 주말에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다. 23시, 그러니까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에 사용한 건수가 231건, 그 다음에 법정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된 지출 건수가 1611건. 이나 있었다는 건데요. 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을 보면 심야 시간이나 법정 공휴일, 토, 일요일에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업무와 연관성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건들도 꽤 많았다. 236건이네요. 역시 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사적 용도로 쓰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적 용도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사적 용도라고 확정은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비어라든지 호프, 맥주 뭐 와인바, 이자카야 이런 식의 상호가 들어간 곳에서 결제된 금액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청와대도 해명이 나왔죠. 네, 청와대에서는 네. 청와대가 심야 시간이든 뭐 주말이든 24시간 휴무 없이 돌아가는 이런 조직이다 보니까 업무 추진비를 그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는데요. 심재철 의원이 이제 이걸 그런 내용을 서둘러서 발표한 이유는 해킹까지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주장하는 이제 불법적인 방식이든 뭐든 그 내용이 굉장히 중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폭로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상식으로 보기에는 정부, 청와대뿐만 아니고 정부 어느 부처든 업무 추진비를 자세히 조사해보면 그런 정도의 문제점은 아마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저게 사실은 정확치가 않아요. 상호를 가지고 아마 고액 음식점인 것 같다, 이렇게 네. 하는데, 그건 몇 명이 뭘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건 좀 정밀 필요하면 정밀 감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뭐 좀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돌아가신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 그걸 폭로를 했죠. 그런데 삼성 X파일 사건의 내용물을 봐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 안에 보면 우리 재벌 언론사 이런 데서 대면 사람들을 뇌물을 주고 일단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를 네. 엄청난 범죄 행위가 들어있던 거죠. 그래서 뭐 통신비밀보호법이나 뭐 여러 가지 입수 과정 그 절차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그거를 국민들한테 알릴 충분한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우리 한겨레 신문에 이제 최성진 기자가 과거에 최필립 씨하고 통화를 하다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이죠. 네, 정수장학회 이사장이죠. 네. 통화를 했는데 그쪽 이제 그분이 연세가 많아 갖고 전화를 끊을 줄을 몰랐던 거죠. 통화를 하다가 옆에다 핸드폰을 그냥 놓고
우리 최정진 기자하고 이제 계속 연결된 상태에서 그 MBC 대책회의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정수창 회의사장이 MBC를 어떻게 자기들 박근혜 대통령 편으로 계속 유지시킬 것인가 대책회의를 하는 굉장히 중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겨레신문에서 보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심재철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과연 이번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겨우 이 정도를 가지고 정부에서 돌려달라고 그럴 때 돌려주고 말 것이지. 이걸 물론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것도 좀 섣부른 면이 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뭐 맞는데 그 세상을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만들 일인지 좀 의문 같은 것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이 혹시 갖고 있는 게 더 있는지 아니면 오늘 공개한 수준인 건지 예. 거기서 정말로 이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공방을 벌일 만한 사안인지 뭐 이게 다 판명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네.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 그럴 만한 좀 가치 인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네. 이제 자유한국당 쪽의 항변도 이해가 되는 게 업무 추진비는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역지사지로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 계획을 그 어떻게 보면 시장에 네. 공개해버린 셈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경우에 신창현 의원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고 뭐 압수수색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야당에만 이런 것을 하느냐, 야당 탄압 아니냐, 네. 오늘은 문희상 국회의장실까지 찾아가서 왜 의원실 압수수색을 허가해 주었느냐고 따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그 우리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그 법원 내부의 양승태 대법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뭔가 검찰에서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 다 기각하면서 네. 이것만 쉽게 이렇게 내줬기 때문에 어떤 그 사법부와 어떤 입법부의 관계 생각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이게 이제 야당 탄압이냐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겨우 뭐 업무 추진비를 좀 청와대에서 함부로 쓴 것 같다. 이 정도가 그렇게, 그 자료를, 좀 불법적으로 받은 자료를 돌려주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일인가요? 아직 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조금 더 자료,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당내 상황도 좀 얘기를 해보죠. 다음 달 1일부터, 조강특위를 구성해서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의 이제 결정인데 인적 쇄신 그동안 없다. 그래서 모두들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 칼을 빼들었어요. 예, 성공할까요? 글쎄요. 성공 예측은 아마 성한영 선배가 잘해줄 것 같고 전 약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당을 장악하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내다보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질지도 사실 지금 미지수예요. 일단 모두 전원 사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소득주도 성장에 맞서는 국민성장론을 새 담론으로 내세우고 네.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정해진 상황에서 인적쇄신을 하겠다. 지금까지 인적쇄신을 전혀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인적쇄신을 해야 하지만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식으로 약간 말을 피해갔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귀국한 다음 날이자 3차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두었던 16일에 네. 이 바로 국민성장론을 좀 서둘러서 예상보다 좀 더 서둘러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일에 당 중앙윤리위원장하고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이건 곧 당무감사를 좀 세게 하겠다는 그런 시도라고 갈기를 하겠다는 네. 신호 네, 볼 수도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민성장론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괄 사퇴 발표가 나온 게 바로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은 본인의 플랜대로 차곡차곡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다만 당내 반발은 엄청났습니다. 특히 친박, 친홍계, 친박계가 뭐 지금 없다고 하지만 과거 친박계와 친홍계로 분류된 일부 의원들은 결국은 우리를 쳐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크게 반발을 했는데요. 가장 세게 반발했던 게 바로 심재철 의원이었는데 네. 지금 이번에 압수수색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약간 뒤로 빠지면서 당내 화합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특히 반발을 어떻게 했냐면 어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괄 사퇴가 아니라 일괄 사형 아니냐. 그리고 역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추석 전날에는 고용하던 사람 누구 하나 자르지 않는데 이게 추석 전날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극렬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심재철 압수수색으로 인한 여파가 좀 가라앉고 나면 물밑에서는 이 당협 사태 얘기가 가장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병준 위원장이 뭐 당내 조직적 기반 같은 게 없고 또 어떤 결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이제 기대보다 좀 낮습니다. 뭐 친박, 친홍 뭐 한 명이라도 쳐낼 수 있을지 좀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왜 안 올라가는지 김병준 위원장하고 그 친박, 친홍 의원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뭐 떨어지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져도 자유한국당 정당 지지도는 10% 정도 11% 그 정도 왔다 갔다 최근에 다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죠. 왜 그럴까요? 국민들이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는 걸 왜 당신들은 방치했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정권이 넘어갔는데 이른바 보수라는 사람들 당신들은 뭘 했느냐.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정권이 바뀐 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어느 정치인이 책임졌죠? 제 기억엔 책임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서청원 의원, 친박 좌장 여전히 국회의원이고요. 이른바 잘 나가던 친박 의원들 여전히 국회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뭐 모른 척하고 발언들 하고 있어요. 저는 2000년 기억이 납니다. 2000년에 그때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김윤환 의원 비롯해서 한나라당의 핵심적인 사람들을 공천을 탈락시켰어요. 네. 그때는 그 기획을 이제 윤여준 전 장관이 했는데요. 그 피, 그러니까 튀고 그 피를 재단에 바친 거죠. 근데 사실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른바 보수 기득권 세력이 아 저렇게 반성을 하는구나, 아, 저렇게 막목을 치는구나 이걸 보고 이제 다시 2000년 총선에서 이제 지지를 해줬던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에 사실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 친박 친홍이 전 반발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다음 총선 불출마라든가 스스로 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정권 바뀐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 좀 아주 강하게 반성하고 스스로 좀 정치를 그만두고 이래야 될 때지 지금 김병준 위원장 이 정도 무슨 뭐 당협위원장 몇 사람 교체하겠다는데 반발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물갈이를 얘기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희생, 반성 그런 차원의 일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거죠. 그런데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이렇게 힘이 없고요. 지금 당내 반발에 대해서 김병준 위원장이 이걸 또 이렇게 진압하는 모습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은 밥상머리에서 여론이 모이고 정리되는 기간이죠. 이 여론이 잘 전달돼서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 문제에 세심하게 접근하면 좋겠고 자유한국당은 남북 화해 국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길 주문해봅니다. 더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